아까 7번 문제 그 소리가 안 난 게 잠깐 동안 소리가 안 났는데요. 그래도 그거를 좀 하고 다시 하고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번에 그 계산할 때 탄력성이 이제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은 0.6 제시가 되면 이제 0.6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뭐의 0.6배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몇 프로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한다 할 때 요 계산 퍼센트에 0.6배만큼 여기 퍼센트가 나온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여기를 퍼센트 알려주고 여기 표 곱해서 이제 이거 퍼센트를 묻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가격을 퍼센트로 안 알려주고 금액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 볼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5% 0.25죠. 이걸 찾아내서 그곳에 0.6배만큼을 곱하면 여기가 15%가 나온다는 걸 먼저 찾고 25% 곱하기 0.6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요량이 원래 1200이었는데 얼마만큼으로 변하느냐 이거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00에 15%죠. 1200에 15%만큼 커지는 건데 1200에 10%는 120이고 5%는 그것의 반이니까 60이니까 10%와 5%를 더하면 180개가 되어서 여기가 138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형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기본형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 가격 변화든 소득 변화든 이 퍼센트를 알고 곱하기 탄력성을 하면은 여기 수요량 변하는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이 기본식이거든요. 탄력성은 항상 뭐를 나타내는 거니까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여기 가장 기본형이에요. 여기도 퍼센트 여기도 퍼센트는 근데 여기를 수량을 그 퍼센트 계산하기 직전의 값을 직접 묻는 거는 이제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문제의 구조를 기억하면은 그 문제를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문제와 요 난이도 약간 더 높은 문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13번은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임대료 규제는 사회의 혼잡 비용이 증가하게 한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임대료 규제는 사회 혼잡 비용이 증가하게 하는 것은 이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죠.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 곳이라도 그냥 다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환승을 한다거나 이렇게 옮겨 타는 그런 현상이 많아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서울에 사신 분 계시나요? 서울에? 그 서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환승센터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환승센터가 붐빌 일이 없죠. 환승센터가 붐비는 것은 먼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붐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동이 저하돼서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렇다면은 혼잡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임대료 한도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됐기 때문에 1번에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 이 정도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나오네요.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의 하나이다.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는 출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 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거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디에 규제를 해요? 낮게 규제를 하죠. 낮게 규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초과 수익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수요가 더 어떠할수록,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이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럼 수요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죠. 수요 곡선을 완만하게 그렸을 때는 초과 수요가 여기까지 나타나요. 이 공급 곡선과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 초과 수요량은 더 커져요. 이 공급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커지거든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은 이렇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은 이렇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쉬운데, 안 그리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제가 난이도를 높게 하려면은, 요런 것이 정답 지문이 되게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어려울 거라고요. 그 1번이나, 또는 1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되게 하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겠으니까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장기화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족이 심화되어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장기화되면은 암시장이 형성되죠. 암시장이 형성돼서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4번의 경우는, 정답 13번 정답이 2번이고요. 14번의 경우는 이게 이제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나왔는데요.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첫째, 규제 가격 대입한다 안 그랬나요?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어디다 대입해요?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에 대입한다 그랬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각각 대입하면은 수요량, 공급량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 공급량이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수요량 이 공급량보다 더 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한다 안 그랬나요? 혹시 이거 푸셨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지금 규제 가격이 얼마예요? QD는 1300-3P고요. QS는 200+2P예요. 근데 규제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 규제 가격 250이 균형가격 윈지, 균형가격 아랜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 13번 풀 때는 균형가격보다 위에 있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균형가격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맞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대입만 하면은 알게 된다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QD는 얼마예요? 750을 빼는 거니까 550이 되죠. 250을 집어넣으면 750이잖아요. 1300에서 750 빼면 550이죠. QS는 어떻게 돼요? 250 넣으면 500이니까 700이죠. 누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죠.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이 250의 위치가 250의 위치가 균형 가격보다 위란 뜻이에요. 여기 250의 위치가 여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700이 나오고 수요량이 550이 나오는 거죠. 이게 수요 곡선의 수요량 550이고 공급 곡선에 700이 나온 거, 공급량.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숫자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뭐예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으면. 위와 아래가 똑같으면 균형 가격이란 뜻이에요. 여기 220을 넣어보세요. 220. 220을 넣어보세요. 규제 가격이 220이다 그러면 660이죠. 660을 빼면 어떻게 돼요? 640이 될 거예요, 여기가. 맞아요? 믿어주세요, 그냥. 여기다 220 넣으면은 440이죠. 그럼 200 하면은 640이죠. 어때요? 여기도 640, 여기도 640 이렇게 나오면은 220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2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00을 넣으면. 200을 넣으면 여기는 600, 여기는 700이죠. 여기 200 넣으면은 400, 600이죠. 누가 더 많아요? 초과 수요 1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220이라는 균형 가격을 알면은 250에 규제하면 바로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250에 규제하면 균형 가격이 220인데 250에 규제하면 아무 효과 없는 거죠. 위에 규제하고 있으니까. 200에 규제하면 그때는 초과 수요 얼마인데 그 숫자를 계산하려면 200을 집어넣어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균형이 220인데 여기가 220인데 요 200에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는 집어넣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균형 상태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 균형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250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250을 일단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는 집어넣은 숫자가 22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은 균형 가격보다 아래의 숫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임대료 규제 계산은 그냥 규제 가격을 대입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입해라. 대입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출제를 했는가 하면은 균형 가격보다 20원 낮게 규제하면 이랬어요. 20원 낮게 규제하면. 낮게 규제를 하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균형 가격을 먼저 계산하란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연립방식 풀어요. 1300-3P는 200 플러스 2P 계산해야 돼요. 넘어가면은 1100, 숫자가 넘어간 1100, 이게 마이너스 3P 오면은 5P, P는 220 해놓고 20원 낮게 규제하는 거니까 P는 200에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200을 집어넣어야 돼, 또. 이렇게. 그래서 QD는 700, QS는 600 해서 초과 수요 얼마? 초과 수요 100. 됐나요?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할만하죠, 그래도? 설명을 들었으니까. 규제 가격보다 20원 낮게 규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균형 가격 계산하는 그 시간만큼 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15번.
저당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14번은 정답은 5번이죠. 14번은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 권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융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이죠. 네, 15번 틀렸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란 저당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1차 저당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당 유동화가 아니죠. 저당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3번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1차 금융기관은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예,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을 해요, 금융기관은.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담보 증권의 유동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보다 저당 담보 증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저당 유동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 수익률이 적용되는 것은 구조의 어떤 부분이에요? 1차 저당 시장에서 적용되죠. 예, 여기가 저당 수익률이에요, 여기가. 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뭐가 충분히 커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충분히 커야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다음에 MBS 투자자들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MBS 투자자들은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2차 시장의 자금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예,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16번, 부동산 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분산 투자하는 것은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임대료, 공실률, 운영비용, 융자 비율, 이자율, 세율, 부동산 가격 변화율 등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몇 가지예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소득이득, 하나는 시세차익, 자본이득이죠. 그럼 가유순전후 할 때 투자자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결국은 세후가 중요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내기 전에는 수익률이 플러스인데 세금 내고 나니까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그런 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임대료 영향 미치죠. 여기에 영향 미치는 게 공실률 영향 미치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불량부채 충당금 여기에 영향 미치죠. 기타 소득 여기에 영향 미치고요. 영업 경비 여기 영향 미치죠. 여기 이자율 영향 미치죠. 대부 비율 영향 미칠 수 있죠. 예, 이게 똑같은 이자라 해도 남의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여기에 세율 영향 미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매순 전후 하죠. 이게 이 매도액이죠. 매도액 처음에 살 때와 팔 때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 몇 퍼센트 되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달라질 수 있죠. 예, 여기 다 영향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도 경비도 있죠. 여기 뭐죠? 자본 이득세. 여기 자본,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여기는 자본 이득세. 양도소득세율도 영향 미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투자 장점으로는 지렛대 효과, 절세, 구매력 보호,
구매력을 보호하고 소유의 긍지 등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항상 이런 말은 아니죠. 예, 하필 다른 사람 부동산은 다 올라갔는데 내 것만 떨어질 수도 있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다음에 5번에 전통적 자산 3분법도 분산 투자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분산 투자이기는 하죠. 예, 최적의 조건을 갖춘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의 분산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민감도 분석이죠. 네, 민감도 분석은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투자의 결과치가 대체로 이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순순해를 다 계산해요. 대체로 순순해 계산할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세후 소득을 기준, 세후 소득. 여기서도 세후 지분 복계. 자, 근데 이런 결과치 영향을 미치는 게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결과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 변할 때 결과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구성 요소가 변화 있을 때 투자에 대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등의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맞죠? 자, 다음에 2번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의 결과치가 어느 정도 변동하는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다음에 위험한 내용이 현금 수지 등의 투자의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민감도 분석으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죠. 저렇게 다 조사하면은 어떤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가 작은 투자 아닐수록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으며, 요거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은이 아니고 안전성이 높은 거죠. 민감도가 작을수록 안전성은 높은 거죠. 그래서 17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18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정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부동성이죠. 국지라는 단어는 부동성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 게 정답이 됐어요. 다음에 3번에 개별성으로 인해 시장에 나온 부동산은 각각 그 매매 형태가 다름으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요.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일물일가 법칙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이상한 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가격이 있을 순 없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지 두 개의 가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 당연한 말인데 왜 적용이 안 될까?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근데 토지는 동일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동일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재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을 띈다. 맞죠? 불안전한 게, 시장이 불안전한 게 현실의 시장은 모두 다 불안전하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게 정도가 더 심하죠. 그런 부동산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거래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하다. 그렇죠. 시장의 비조직성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8번은 2번. 다음에 19번은 화폐 시간 가치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주택 구입을 위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차입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 산정이에요. 매월 상환할 금액 산정은 뭐죠? 지금 빌려가지고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가지고 매월 상환할 금액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수가 뭐예요? 저당 상수죠. 이때 분돈 계산하는 거, 현재 돈 쪼개는 거. 그래서 틀렸죠. 감치임 계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 얼마가? 현재 5억이 10년 후에 얼마인지 이거잖아 지금. 이거는 한 번이죠. 한 번. 왼쪽도 한 번, 오른쪽도 한 번. 언제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요?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싶죠. 그러면 일시불의 매가 계수 맞죠?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불로 지불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자, 요거 사람들이 틀리기가 쉬워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불로 하잖아요. 근데 퇴직 시 할 때 퇴직이, 아직 앞으로 퇴직 안 했으니까, 퇴직할 때는 미래겠지 하고, 연금의 내과 교수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 사람이 퇴직할 때부터 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부터 연금 받는 거는 퇴직 시가 여기고, 퇴직 이후 연금 받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이렇게 받을 걸 언제 받아요? 미리 받잖아요, 미리. 미리 받는 거요. 이때 받을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퇴직 시 한꺼번에 받을 금액 계산하는 거, 이거 목돈이 푼돈이에요. 목돈 받는 거잖아요. 현재 목돈이 미래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으로 해야 돼요. 현재 목돈.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가 돼야 돼요. 연금의 내가 계수가 아니고. 혹시 3번들 체크하셨나요? 속았죠, 거기에. 퇴직할 때가 미래니까. 퇴직할 때가 있나? 나는 지금 여기 있고, 퇴직할 때 여기니까 미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연금을 받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연금 받는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실전 전에 실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음에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10년 후에 1억 하면 여기다가 1억을 써놔야 되죠. 10년 후에 1억 써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벌써 두 가지 구조예요. 이 구조는 이걸 물으면 뭐예요? 일시불이에요. 근데 이 쪼갠 금액을 물으면은 푼돈 계산하는 거거든요. 목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언제 돈 쪼개는 거예요? 미래 돈 쪼개는 거죠. 미래 돈 쪼개는 건 뭐예요? 감채인 교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10년 후 구입하기 위해 매월 불입할 금액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매월 불입할 적금 금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푼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가 필요한가요? 감채 기금 계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5번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이다. 저당 상수의 역수이죠. 그래서 5번들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20번은 세후 현금 수지를 묻고 있죠. 자, 순영업 소득부터 계산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순대이감을 계산하는 거를 알고 계신다면 할만하죠. 순전후, 순영업소득부터 출발하니까 순에서 전후 하면 되죠.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 계산하는 거는 순대이감 하죠.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 소득 계산한 후에 곱하기 세율.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뭐예요? 부채서비스액은 연간 융자 월부금과 같죠. 거기 재산세는 함정이죠. 재산세는 함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산세는 이미 이거 1,200억 2천만 원 계산할 때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융자 월부금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인가요? 여기가 6천만 원이요. 그럼 세전이 얼마예요? 세전이 6천만 원이죠. 세전이 6천만 원이고 융자 이자가 얼마예요? 5천이네요. 5천. 융자 이자가 5천. 아, 여기에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영업소득세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죠. 1억 2천만 원에 대체충당금은 없고 원금이 이자가 얼마고요? 5천이고 감가상각비가 2,500인가요? 2,500. 그럼 7,500이죠. 그럼 여기에 1억 2천에서 7,500 빼면 4,500이 되죠. 그럼 4,500의 세율이 30%면 0.3. 요거는 450 곱하기 3과 같으니까 1,350이 되죠. 그럼 1,350을 여기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65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이제 21번은 화폐 생활치 고려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이런 건 그냥 그저 죽는 거죠. 순소득승수법. 다음에 22번은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의 하나이다. 이거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요거 코주 정리와 마찬가지죠. 코주 정리에서 재산권을 부여한 후에 재산권이 거래되는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처럼 이것도 개발권이라는 걸 시장에 맡겨놓고 부여해놓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다음 이번에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죠.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등으로 인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렇죠?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돼서 개발 가능 지역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버리면 개발 가능 지역은 과밀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은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의 이용권과 장래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지금대로 뭐 농사 짓는 것으로 이용하거나 보통 개발 제한 구역에 뭘로 이용해요? 보통은 개발 제한 구역에 이제 농지로 이용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농지로 이용하되 개발권은 나중에 따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 부여로 보상하고자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22번에 1번. 다음에 23번은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연 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경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가? 자, 첫 회는 대체로 쉬워요. 첫 회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2회차나 3회차 이렇게 회차가 넘어가는 거는 그는 원리금 균등은 패스해야 돼요. 푼다면은 원금 균등만 이제 2회차, 3회차 넘어가는 거 풀어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원금 균등이죠. 23번인가요? 원금 균등이고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죠. 연 5%야.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환 조건은 매월인데 연 5% 줬죠. 이러면은 뭘로 바꿔야 돼요? 연으로 월로 바꿔야 돼요. 연 5%를 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월로 바꿀 때 이제 연 이자에서 12로 나누면 돼요. 연 이자를 12로. 그래서 지금 얼마를 빌렸어요? 3,600만 원 빌렸죠. 얼마가 만기예요? 만기가 10년이 10년. 그럼 원금 균등액 계산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원금 균등액은 3,600만 원을 몇 등분 해야 돼요? 몇 등분? 처음부터 120등분 해야죠. 120개월이니까. 120개월, 120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는다,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나누어 갚아야 돼요. 자, 한 달에 30만 원씩 나누어 갚고, 그게 이제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이자잖아요. 첫 이자는 얼마를 빌려서 한 달간 쓴 거예요? 연 5%로 얼마를 빌려서? 얼마를 빌려? 얼마에 대한 이자예요? 3,600만 원에 대한 이자예요. 3,600. 첫 이자는 대출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예요. 여기에다가 이자율 5%를 곱하고 여기에다 나누기 12를 해야 되죠. 원리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월. 그래서 요거 3,600을 12등분을 먼저 해보세요. 3,600을 12등분 나누기를 먼저 곱하기 역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대한 5%예요. 그럼 15만 원 돼요. 15만 원.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액과 이자 상환액 합쳐서 원리금 합계는 얼마예요? 원리금 합계는 4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계산 문제라고 해도. 근데 이거 푸셨나요? 다른 분들은 푸셨어요? 이 계산 문제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1번이 원금 균등인가요? 큰일 났네. 눈이 안 보이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에서 원금 균등은 처음에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은 거죠. 이게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대출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이 받는 만큼 회수가 빨리 되는 거죠. 회수가 빨리 되는 만큼 위험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다음에 2번은 고정금리 대출의 원금 만기 일시상환 저당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의 원금 만기 일시상환 이게 뭔 소리요?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한다 이 소리잖아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보라.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겠다. 그 소리는 그 만기가 될 때까지는 뭐만 갚겠다는 얘기야? 이자만 갚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은 그 만기 때까지 계속 뭐만 갚겠다? 이자만 갚겠다고요. 그러면은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맞죠? 고정금리로 만기까지 계속 이자만 갚으니까 계속 잔금은 유지가 되니까 이자는 수평이네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는 이자 이렇게 축의 이름이 이자고요. 이렇게 해서 수평이 되는 건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요거 보고 있잖아요.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을 잘 보고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많다가 아니고 적죠?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이렇게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하는 대출 방식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하는 거 맞죠? 금리 변동 위험을 그렇게 전가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제일 적잖아요. 이 원리금 상환하는 게 제일 적으니까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분할보다는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5번은 24번은 3번이 정답. 25번은 부동산 평가 원리를 할 수 있는 가격제 원칙이잖아요. 가격제 원칙은 지금 기여의 원칙, 이게 뭐예요?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된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토지를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가장 가치가 높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용도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용도, 이것도 기여의 원칙이 되고, 또 병합분할 가능성도 하지 않나요? 병합분할 가능성 할 때마다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토지를 병합해 가지고 요거 가격을 산정할 때 기여의 원칙 적용한다 그랬죠. 기여의 원칙과 관련되는 이 부동산 특성에서 병합분할 가능성 함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 고유의 가격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아요. 적합의 원칙은 아까 나왔었죠. 아까 누가 언급했었죠. 무슨 감가할 때? 경제적 감가할 때 나왔죠. 적합의 원칙은 무슨 성질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라 그랬죠. 이거는 동산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성질은 동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에요. 최유효 이용 원칙, 이것도 보세요. 최유효 이용 원칙. 이거는 근거가 뭐예요? 용도 다양성이죠. 동산은 용도가 다양한가요? 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에서 이렇게 찾는 거죠. 그 최유형 원칙은.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있는 특성이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에만 있는 원칙이다. 다른 원칙은 동산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고유 원칙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또는 시점 수정과 관련이 있다. 이거 가장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변동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근데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적절해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적절. 이렇게 나온 거는 적합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대체가 성립한다는 것은 대체할 만한 것은 가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그래야 대체할 만한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은 4번. 다음에 26번은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까지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죠?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으면 원칙은 2배인데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한 자산 관리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 관리 회사이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이든 모두 다 70억 원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하다. 그죠? 공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 리츠가 공모 규정이 적용되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없죠. 같은 것끼리만 합병할 수가 있죠. 지금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다르잖아요. 적용되는 법 조문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을 해버리면 어떤 조문을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는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거든요.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굳이 그런 주체가 50% 이상을 그 인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대신 이제 50% 이상이에요. 그냥 일반인들로부터 공모하는 거는 몇 퍼센트 이상이에요? 30% 이상인데 대신 이제 50% 이상을 이제 인수하면은 공모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나머지 27번부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